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오늘은 필라델피아 근처 킹 오브 프로시아에 있는 파운딩 타워스라는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킹 오브 프로시아 타운센터는 곳에 보시다시피 식당, 헬스장 등이 밀집되어 있고요. 구획이나 조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식사도 하고 앉아서 맥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중 파운딩 타워스는 예전에 워싱턴 DC 방문했을 때 소문을 듣고 갔었는데 3시간 웨이팅 후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만큼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특히 와플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필라델피아 근처에도 체인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파운딩 파머스는 2층에 2층이 있었고요. 이렇게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면은 계단이 보입니다. 회전문이 좀 작고 좁았습니다. 1층에는 베이커리가 있어서 빵 굽는 냄새가 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뱅뱅 돌아서 올라가면은 파운딩 파머스 입구가 보입니다. 옆에 안내 데스크가 있어서 그곳에서 웨이팅 리스트를 작성하면 되고요. 가장 먼저 보였던 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바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많았고, 그리고 워싱턴 DC와 같이 역시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웨이팅 리스트를 걸어놓고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많이 있었고요. 벽에는 새집을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닭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1층에는 베리커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기자기했고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먹고 갈까 하다가 간신히 참고 올라갔었습니다. 아, 저거 하나만 식전에 먹을 거 말까 고민 넘쳐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편집하면서 먹을 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내부는 모던한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어우러졌었고요. 내부가 정말 넓었는데 신기한 게 거의 모든 테이블이 찼었습니다. 큰 창문이 있는 공간에도 테이블이 있었고 이것도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팅하는 동안에 이곳저곳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저는 특히 바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과 이 바에서 맥주 한잔하러 와야지 하는 생각을 계속 찍으면서 편집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너무 예뻐서 촬영하는 내내 화면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감탄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30분 정도 웨이팅을 했었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저희 자리가 났습니다. 오예. 자리는 큰 창이 있던 공간에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토록 찾던 와플은 없었고요. 대신 오늘은 스테이크와 게살 새우 리조트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드래프트 맥주 종류였습니다. 종류가 웬만한 바보다 많았고요. 라고니타스 생맥주는 처음 먹어봐서 그것과 블러드 오렌지 에일이 있어서 한번 주문해 보았습니다. 둘 다 엄청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스테이크와 리조또가 나왔습니다. 진짜 역시 사람이 많은 곳은 이유가 있구나. 맛있는 음식은 인종 나이를 뛰어넘어 그냥 다 맛있게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주얼 보이시나요? 먹기 전에 비주얼 때문에 배가 다 불렀습니다. 저 게살과 새우살 엄청 푸짐하죠? 오늘 특별한 날이신 분들은 파운딩 파머스에서 저녁 식사 어떠세요?